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바이소를 좀 사봤어요. 전 다육이도 많고, 전 이제 봄꽃도 한 6, 7개월 많이 사들여서 많이 해봤는데, 이 바이솔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퍼져나가는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 키우기가 조금 곤란해서, 항상 사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바이솔 종류를 한번 몇 개 구입해봤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이 상태는 제가 인터넷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풀어볼게요. 예뻐요. 자구도 달려있어요. 화엽도 많고, 이 자리에서 많이 묵었던 것 같아요. 이 화엽을 보니까 되게 짱짱하네요. 다육이를 하면서도 항상 이 바이솔이 참 하고 싶었는데, 사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바이솔은. 계속 궁금함을 계속 눌러놓고 있다가 요즘은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6월 말이 다 돼가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때가 얘네를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옮겨 심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 가을에 심어줘야 할지,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 손톱이 다 이렇게 눌려서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물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서 괜찮아요. 끊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자구들도 이렇게 몇 개 달렸답니다. 이렇게 또 화엽이 엄청나요. 이게 다 화엽이에요. 이건 다음. 이거는 바이소를 얼만큼 3만원 정도 사면 문장에서 소독약인가 영양제인가 서비스 준다고 했던 그 영양제 같아요. 소리가 나요. 블랙탑. 포장을 해서 보내신다고 이렇게 며칠씩 굶겨서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시들어서 왔지만, 얘네들이 이제 저면 갈수록 오래 해주면 이게 나을 거예요. 이게 저 싱싱해질 거예요. 근데 얘네들 옮겨 심고 해줘야 될지, 이 화엽도 다 떼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7월이 다 돼가는데, 제가 너무
때를 좀 못 맞춰서 구입하지 않았나. 블랙탑. 이게 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손톱 끝이 정말 이쁩니다. 블랙탑. 이런 것들은 이름이 없네요. 이거는 없고, 아까 더블 스푸드. 더블 스푸드. 이름도 어려워요. 전에 다육이 할 때는 이름 진짜 잘 외워지던데. 요즘은 이름 잘 안 외워져요. 이게 나이도 먹어서 그런지. 나이는 이제 먹어간다는 뜻인지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육이나 이런 식물들 이름들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들이. 아, 얘도 너무 예뻐요. 바리에가 타금. 바리에가 타금. 바리에가 타금. 금종률이에요. 새끼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손톱도 되게 예쁘네요. 바이솔. 바이솔이 이렇게 궁금했어요.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친정 언니가 그 화분, 그 넓적한 화분 이렇게 저기 대접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수반. 수반같이 생긴 이렇게 넓적한 동그란 애가 있거든요. 큰 아이가. 근데 그 거기다가 한번 심어보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그 아이가 밑에 구멍이 없는데 구멍을 어떻게 내서 해볼까.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색깔도 물들면 정말 이쁠 것 같고, 요 새끼들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게 신기하겠죠? 화산석 위에서 키우는 분들 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정원이 없어서 이제 베란다 안에서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을 구입해서 키워보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어파인? 어파인. 너무 예쁘네요. 요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물들면 핑크색으로,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들 것 같아요. 어파인. 여기 이게 하나 남은 거 보니까 이름표가 있었네요. 레드 드래곤. 다육이에도 드래곤이 있는데 바이솔에도 드래곤이 있네요. 레드 드래곤. 빨갛게 물드나 봐요. 지금 이게 물이 빠진 상태일 거예요. 이번에는요, 5만원, 5만원어치 채웠답니다. 신랑한테 비밀로, 비밀로 이렇게 구입해놓고, 애아빠가 하루 걸러 한번 쉬는 직업인데, 다행히 오늘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서, 없는데, 이 아이가 택배가 오늘 온 게 참 다행이에요. 하도 다육이랑 요즘 저기 봄꽃 식물들을 사드렸더니 이제 눈을 켜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이 없는 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오늘 없는 날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갤럭시. 요것도 이제 이렇게 푸릇푸릇하지만 이게 물들면 되게 이쁜 빨갛게 물드는 걸 어디서 본것 같아요. 갤럭시. 이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얼른 보고 언박싱해서 다육이들 틈에 숨겨놓으면 저희 신랑이 모를 거예요. 이쁩니다. 돌덩이 같아요. 딱딱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다육이를 사다가 저 이제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조금 걸고 베란다 그 안에서 조금 키우고 그러는데 조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일부는 예쁘게 못 키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밖으로 못 나가고 난간으로 못 나가고 하는 애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육이를 더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봄꽃에 조금 재미를 붙였다가 이제 다육이랑 이제 봄꽃은 이제 그만 사들이고 멈춰봐야겠다 했는데 아, 또 이렇게 바이솔 하나를 샀답니다. 근데 바이솔은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워본 경험으로 바이솔은 번식이 다육이보다 훨씬 잘 돼요. 일반 다육이보다. 얘네들도 다육이까지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유난히 번식을 잘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바이솔 몇 개는 갖고 있어요. 근데 번식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자구가 잘 생겨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요 정도만 사서 예, 잘 키워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수도 없어요. 아파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예,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늘리면서 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틀도 꽉 차서 창문을 못 닫고요. 그 모기망도 못 닫아요. 거의 이제 그 다육이나 봄꽃들 자리 차지 때문에 예, 그 모기망도 못 닫고 그리고 모기 다 뜯기고 그러면서 예,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아파트는 너무 그 협소해가지고 장소가 이거는 강원도 호랑이 강원도 호랑이 바이솔이래요. 너무 예쁩니다. 노릇노릇하면서 손톱끝은 핑크로 이렇게 물들 것 같아요. 저는 다육이를 해봐서 바이솔은 처음이지만 다육이처럼 키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자신이 만만합니다. 자리가 제일 문제예요. 자리가 저희들은 이거는 뭘까? 우와, 이것 좀 보세요. 칼라디움 텁탑. 손톱끝이 아주 예쁩니다. 자구도 엄청 많고 속에 모래가 자꾸 쏟아져요. 거의 모래에다가 심은 것 같아요. 칼라디움 텁탑. 이렇게 탑사듯이 올라가면서 성장할까요? 텁탑. 색깔 이뻐요.
이거는 사이즈가 다른 아이들보다 얘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얘는 바위산처럼 이렇게 동그랗지 않게 이렇게 피네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쪽이 더 높게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파인과 칼라디움 텁탑 비슷하지만 손끝이 틀려요. 손톱 끝이 가시 끝이 좀 틀려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친정 언니가 준 수반 큰 수반에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요. 오늘은 언박싱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포천바이솔 요거 이쁩니다. 색깔이 물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건 자구가 하나도 없어요. 자구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예쁩니다. 이것도 오래됐나? 뿌리가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뿌리가. 포천바이솔. 이런 거 화면에서 볼 때 참 예뻤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예뻐요. 제가 바이솔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이제 요 아이들만 열심히 한번 키워보려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저분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쁩니다. 아, 그리고 서비스를 무엇을 주셨나 볼까요? 영양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양제. 이거 다육이 영양제.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래요. 다육이 영양제,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물과 희석해가지고 20대 1로 희석해갖고 쓰라고 하네요. 이거를 3만원 이상 하면 서비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만원을 채웠습니다. 택배비 안 들려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